연금 휴학과 입시 아 나중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랑 그런 거 때문에 되게 얕봤는데 이제 실패를 겪고 나서 재수 때는 좀 겁이 났어요. 시작할 땐 겁이었는데 겁이었고 그다음에 겁이었다가 두려움이었다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믿고 가자. 부자인 제리라는 분과 사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자기가 직접 경매에 나온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 매일 가짜 말만 다 뿌려버리고요. 벚꽃 동산도 땅도 별장수로 임대하지 않으면 될수록 빨리 서둘러야 해요. 경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그저 별장은 별꽃 되게 시험 봤던 학교들이랑 좀 다르게 무대에서 시험 보는데 똑같이 무대에서 시험 보는데 관객석에 다른 관계자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를 시험을 보는 건지 내가 공연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관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뭐 서류를 작성하고 계시던데 그걸 보면서 내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거 있는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이 시험을 보면서 아 내가 부담감도 안 갖고 되게 재밌고 행복하게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아마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TH의 제일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라고 밖에 말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정의 학원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니까 뭐 하나 대충이라는 단어를 쓸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봐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정말 TH 최고의 칭찬입니다. 난 하루
항상 널 안고 싶었어. 근데 너의 일자리 하루만이라도 너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널 다시 볼